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더배움 공무원 국어 교수 이진호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한글 맞춤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네 강의로는 네 됐고, 네 바로 23항에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22항까지 우리가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자 23항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항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자 우선 23항은 뭐뭐 하다나 그 다음에 뭐뭐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가 되겠습니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제 23항을 보게 되면은 23항은 어근에 이제 보통 이가 붙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면은, 우리 앞쪽에서 나오고 있는 한글 맞춤법 제 19항이 있었죠. 제 19항 같은 경우에는 용언의 어간에 이가 붙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면은 23항에 나오고 있는 것은 어근이 되겠습니다. 자, 어근에 이가 붙어서 네, 그거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어근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붙임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번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 그 첫 번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구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개 굴이 되겠죠. 구에다가 리을 받침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개굴 플러스 네 이가 붙은 것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그런데 개굴하다라든지 또는 개굴거리다라는 것으로 개굴하다 개굴거리다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개굴리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항으로 13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7쪽으로 가게 되면은 제25항 뭐뭐 하다가 붙는 어근에 그 다음에 히 또는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다라든지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25항에서 말을 하고 있는 하다가 되겠죠. 즉 하다가 붙고 있는 어근이란 말 그대로 하다가 붙어서 형용사가 되는 어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히 또는 이가 붙는 경우 또는 부사 뒤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네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겠죠. 자 거기 보면은 급하다가 있고 꾸준하다가 있고 도저하다 그 다음에 딱하다라든지 어렴풋하다 깨끗하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하다가 붙어서 형용사가 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바로 밑에 갑작하다라든지 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듯하다의 반듯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이 되겠고, 여러분들 거기 갑작하다를 보게 되면은 네 이것은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해서 갑작하다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반드시 슬며하다도 역시 마찬가지 슬며시라고 해서 네 요거 하다가 붙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이번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하다가 붙게 되는 네 여기 부사 이가 되겠죠. 1번은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2번은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어근을 밝혀서 적는다라는 것으로서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오뚜기 네 그 다음에 일찍이 이런 것들 특히 오뚜기 네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오뚝 플러스 이가 되겠습니다. 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6항은 네 말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다가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 네,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8쪽으로 가게 되면은 4번 합성어 또는 접두사가 붙는 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선 여기서는 여러분들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붙임 3번을 한번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붙임 3번을 보게 되면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네, 이게 무슨 내용이지 또는 이게 어떤 의미지라고 조금 어렵게 접근하실 수도 있을 것인데, 이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어떻습니까?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는 니로 적는다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이 틀 플러스 이가 있다라고 합시다. 틀 플러스 지금 이가 저기 네 두 번째 예의 마지막에 나오고 있죠. 지금 틀과 이가 결합된 말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니은 첨가라는 거 기억나시죠? 니은 첨가가 들어가게 되면은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니은 첨가에다가 이거 말고 만약에 여기서 유마로 적용이 되면은 니은 첨가가 적용이 되고 여기다가 리을 플러스 니은이니까 이게 다시 어떻습니까? 유마가 적용이 되게 되면은 네, 이렇게 틀리로 되겠죠. 틀리. 자 그래서 지금 조건을 보게 되면은 네, 조건을 보게 되면은 니은과 리가 왜 나오느냐,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니은과 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는 그냥 니로 적는다라고 해서 이런 것처럼 틀리로 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규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항으로 가게 되면 리을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해서 네 수의적으로 네 역시 리을 탈락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되겠죠. 이거 앞쪽에서 우리 다 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0항으로 가게 되면 사이소리 현상이 되겠죠.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리 사이소리 현상 앞쪽에서 우리 앞 강의에서 예전에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첫 번째가 뒷말의 첫 소리가 어떻습니까? 안 울림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었죠. 가로 2번 같은 경우에는 울림 소리 플러스 니은 미음이 만났을 때 네.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울림소리에다가 네 그렇죠.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왔었을 때 그랬을 때 니은 니은 네, 두 번 첨가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무래도 30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존 단어들에 대해서 암기식으로 가주시면은 네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40쪽에 나오고 있는 2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결합된 경우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중요하다고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음절로 되고 있는 네 한자어가 되겠죠. 여섯 개를 제외하고는 시옷 받침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항. 네, 31항도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 부분이 되는데, 예전에 이제 대 플러스 쌀이라고 할 때 기억하실 겁니다. 대 플러스 쌀이라고 할 때 이 싸가, 네, 여기 합용병사에 해당하는 비읍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네, 음가가 앞쪽으로 내려간 것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비읍 소리가 이제 덧나는 것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도 우리 앞쪽에서 했었었죠. 예를 들어서 머리, 그 다음에 히읗이 들어가고 가락이 되겠죠. 히읗 플러스 기역이 되니까 머리카락이라든지, 수 플러스 병아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수에다가 흐, 히읗 플러스 비읍이 되니까 수평아리, 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들. 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암평아리 같은 경우에도 역시 또는 암캐 같은 경우에도 암, 흐 플러스 캐, 히읗과 기역 캐 만나게 되니까 캐로, 거센 소리로 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학습하면 쉽게 하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거기 꿀팁 부분에 예가 나오고 있죠. 예를 보게 되면은, 수와 암이 지금 예로 나오고 있는데, 암수 뒤에 지금 히읗이 덧나는 경우는 아홉 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아홉 개가 되는데, 이 아홉 개의 단어 중에 동물 여섯 개가 되겠고, 네, 사물 세 개가 되겠습니다. 동물 여섯 개는 네, 순서대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물 세 개는 네, 그 수컷 있죠, 수컷. 네, 거기 수컷에다가 그 다음에 수키와가 있을 겁니다. 수키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돌적이가 있을 겁니다. 수돌적이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겉, 기와 돌적이 네, 요 세 개가 사물 생이고 나머지는 다 동물과 관련된 여섯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수 뒤에 흐가 붙어서 네, 이렇게 덧나는 단어는 총 아홉 개가 되는데 네, 동물과 관련된 게 여섯 개, 나머지 세 개는 사물과 관련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나오고 있는 준말은 좀 쉽습니다.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경우에는 그 앞에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라고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러기와 같은 경우에는 체험 플러스 혹격조사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기러기 플러스 야가 결합된 경우에 기러기 야가 분명히 본말이 맞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이가 탈락이 되면서 어떻게 이가 탈락이 되면서 기럭이 되겠죠. 네, 그렇게 기럭으로 줄고 혹격조사 아가 붙어서 그렇게 기럭
아 이런 형식으로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142쪽의 내용들은 네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쉽기 때문에 한번 34항과 35항 그 다음에 뒤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43쪽에 나오고 있는 30, 37까지 한번 보시면 되고 그 우선 14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을 보게 되면은 38항이 나오고 있는데 이 38항은 여러분들이 이 앞쪽에 나오고 있는 36항과 37항을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38항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라든지 그 다음에 오라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가 되겠죠. 네 번째는 으가 되는데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뒤에 이 어가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이 그리고 어가 되는 것인데 자 요거를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1 요거를 1번이라고 하고 네 요거를 1번이라고 하고 요것을 2번이라고 하고 요것을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3번. 3번이라고 했었을 때 자 지금 38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자 이 경우에는 줄어들 때가 1번과 2번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2번과 3번이 만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1번과 2번이 먼저 만나고 3번을 만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1번과, 아니,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먼저 만나고 1번으로 줄어들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줄어들 수가. 자, 그런데 이게 36항을 보게 되면은 36항에서는 1번 플러스 2번, 3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37항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1번과 2번을 합치고 3번이 되겠죠. 3번. 자,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 규정을 한 것이 36항과 37항에 나오고 있는 것을 정리를 한 것이 바로 38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말에 지금 싸이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른쪽 준말로 가게 되면은 세어가 있고 싸여가 있습니다. 세어인가 왼쪽에 나오는 것은 37항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싸여 같은 경우가 36항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준말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네 145쪽이 되겠네요. 이제 띄어쓰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띄어쓰기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출문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띄어쓰기는 많이 내용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띄어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붙여쓰기에 주의해야 되는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뭐뭐라고가 있고 많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나오고 있는 예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46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뭐 은커녕 있죠. 커녕. 커녕도 역시 조사입니다. 은커녕, 능커녕 같은 경우에는 은는도 조사고 커녕도 조사니까 조사는 무조건 앞말에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은 띄우고 커녕이 아니라 이거 의존명사 아닙니다. 조사이기 때문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47쪽으로 가게 되면은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라고 해서 의존명사 앞에는 무조건 제가 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관형어가 나온다고 했죠. 자, 관형어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선 42항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라든지 수라든지 만큼 이 지 반은 전부 다 의존명사가 되겠습니다. 앞에는 그러면 관형어가 오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알다에 는이 온 거죠. 그 다음에 하다에 그렇죠. 할이 왔습니다. 먹다에 먹을이 왔고 알다에 역시 는 뜻하다에 뜻한이 왔고 그 다음에 떠나다에 떠난이 왔습니다. 모두 다 앞부분이 관형어가 왔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관형어가 오면은 뒤에는 띄어쓰기가 되고 의존명사로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혼동하기 쉬운 의존명사로 내려가게 되면은 혼동하기 쉬운 의존명사의 우선 첫 번째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장소 경우 일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의지할 때는 왜 띄워 쓰느냐? 의지할 곳이 되겠죠. 대가 곳으로 의미가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의지할 띄우고 대가 맞습니다. 오른쪽에 그 책을 다 읽는 때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 책을 다 읽은 경우에 일이 되겠죠. 그 책을 다 읽은 일 네, 이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띄워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로 나오고 있는 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역시 일이나 경우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대가 나오고 있는데 동그라미 1번과 네, 그 2번에 나오고 있는 아, 우선 그 1번을 네, 1번만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 어이에 해당하는 요게 있고 그다음에 아이에 해당하는 요 대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우선 그 집 커피가 마실 때가 있고 그 집 커피가 네 이번에는 이렇게 아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어이가 있고 지금 아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것은 지금 어이에 해당하는 것은 이 어이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것이 되겠습니다. 직접 지금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네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네 이때 뭐뭐더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집 커피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 집 커피가 맛있더라 네 이런 형식으로 가게 되면은 어이가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간접이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그 집 커피가 맛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 그럴 때는 네 뭐뭐다고 해가 되겠죠. 여기는 맛있더라 맛있다고 해 이런 것처럼 나왔을 때는 여기는 대가 사용이 되고 여기는 대가 사용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이에 해당하는 것은 직접 경험을 하고 아이에 해당하는 것은 뭐뭐다고 해라고 해서 간접적인 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어이에 해당하는 대와 아이에 해당하는 대 여러분들 기억을 좀 잘 해두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G로 넘어가도 역시 네, 마찬가지겠죠. G로 넘어가게 되면 동안이 나오고 있는데 금연한 지 10일째야 금연하다에 니은이 들어가면서 금연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동안이 되겠죠. 이때는 띄어쓰기가 되면서 네, 의존명사로 가게 됩니다. 외근가면 동안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난 지 100일째다라고 했었을 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만난이라는 것이 100일 동안 동안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난 띄우고 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만난 지 뭐 100일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48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자, 188쪽에서는 역시 뿐이 나타나고 있겠죠. 이런 것들 의존명사로 사용이 될 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는 네, 역시 마찬가지 의존명사로 나올 때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동그라미 2번 밑에 나오고 있는 네, 이때 보조사로 뭐 붙여 쓴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뿐 앞에 오는 말이 체언이나 부사가 되면은 뿐 앞에 오는 말이 체언이라든지 부사가 오게 되면은 붙여 쓰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네, 뒤쪽에서 계속해서 바라든지 차라든지 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겠죠. 그다음에 뭐뭐 대로라든지 그다음에 뭐뭐만큼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중에서 그 149쪽에 발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보면은 윗부분에 1번에서 4번까지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바의 밑에 보면은 1번, 2번에서 또 동그라미 되고 있는 게 있죠. 그 밑에 부분에 1번, 2번에 나오고 있는 1번 동그라미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예를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의 나갈 바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때 나갈 바는 어떻습니까? 나갈 띄우고 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은 이거는 위에가 되겠습니다. 위에 1번에서 4번까지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일의 방법이나 방도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나갈 띄우고 바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을 보게 되면 정해진 바라고 해서 이것은 붙여쓰기가 되겠죠. 이것은 말 그대로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예 1번이 되겠습니다. 이미 앞절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해서 이미 정해진 네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붙이고 앞쪽에 나오고 있는 나갈 띄우고 바는 네 위에 나오고 있는 동그라미 2번 일에 대한 방법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네 우선 그 의존명사와 관련한다라든지 또는 연결어미로 사용이 되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을 잘해 두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51쪽으로 가게 되면 제43항에서 나오고 있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제가 앞쪽에 이제 그 품사에서 분명히 수관형사 그리고 이 수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잘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개가 있습니다. 한 개의 개
차 한 대의 대가 되겠고 돈이 되고 마리가 되고 벌이 되고 살이 되고 손이 되고 자루 되고 죽이 되고 채가 되고 결례 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가? 이 부분들이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에 나오고 있는 한, 한, 서, 한, 한, 열, 네, 이런 것들 다 앞뒤로 띄어쓰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수는 수사가 아니라 뭐가 되느냐? 그렇죠. 관형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오고 있는 다만 여러분들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그리고 숫자와 어울리는 경우에는 붙였을 수 있다라고 해서 특히 첫 번째 예, 두 번째 네, 첫 번째 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죠. 어차피 수가 네, 숫자 이게 지금 네, 아라비아 숫자로 나오고 있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가실 건데 1시, 2시, 3시, 4시, 5시 이런 것처럼 순서를 나타내는 분명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원칙은 두 띄우고 시가 맞겠지만은 네, 때는 붙였을 수가 있습니다. 제1과 제2과 제3과 제4과 제100과 100, 제1000과 여기까지 분명히 순서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제1과를 모두 다 붙였을 수 있다. 그렇게 다만 규정 기억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제45항으로 가게 되면은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은 띄어쓴다 라고 해서 국장과 과정을 열거 그렇죠. 겸 내지 대 등이 있고 밑이 있고 등등이 있고 등속이 있고 등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밑에 꿀팁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의존명사냐 접속부사냐 네, 거기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띄어쓰기 세 번째로 가게 되면 보조용언이 되는데 자, 이 보조용언이라는 것은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은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쓰는 것을 허용하다라는 여러분들이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거기 보면은 원칙과 허용 나타나고 있죠. 전부 다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쓸 수가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그래서 X가 아니라 허용이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앞말에 조사가 붙는다라든지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노라 나는구나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앞이 조사 네 노라에다가 많이 들어가고 있겠죠. 이런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네 뒤에 보조용언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는 띄워야 됩니다. 조사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153쪽까지 네 고유명사 및 전문 용어라고 해서 제 148항 요거 잘 봐두도록 하십시오. 요것들 특히 다만 부분에 나오고 있는 것들 성과 호를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띄어쓸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기들 자 그래서 우선 띄어쓰기와 그 밖에 것들이라고 해서 네 그 뒤에 밖에 것들은 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네 그 틀린 표기와 옳은 표기 이것만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157쪽으로 가게 되면은 네 분명히 이거는 혼동하기 쉬운 어휘가 되는 것인데 제57항으로 가게 되면은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해서 적는다라고 해서 혼동하기 쉬운 어휘들이 되겠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네 암기 위주로 학습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자, 159쪽에서도 계속해서 혼동하기 쉬운 우리말이라고 해서 제가 거기 다 정리를 해 두었고, 네, 거기가 마지막, 네, 끝부분까지 되겠죠. 한글 맞춤법에. 자, 그렇게 한글 맞춤법, 그 끝까지 혼동하기 쉬운 우리말까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앞항이, 네, 아무래도 이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와 그렇지 않은 경우, 요거, 네, 어간이라든지 어근의 원형이 지금 살아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좀 구분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띄어쓰기에 여러분들이 좀 중심을 둬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혼동하기 쉬운 우리말이라고 해서 어휘 문제 분명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맞춤법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